자, 이제 자리도 잡았겠다. 늦은 점심을 먹기로 한 부부. 계속 빠진대, 여보. 왜 빠져, 계속? 지난번에 스킬 안 빠, 잘 들었는데. 잘 들었는데 왜 그러지? 응. 여행 경력 2개월 초보에겐 장비 치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러닝을 치는 거 처음 쳐보셨나요? 아니요,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따라 됐어요. 러닝은 끝났죠. 잠시 실수는 있었지만 무사히 완료. 밥 한번 먹기 힘드네. 많이. 오늘 참 힘든 날이네요. 일단 식탁부터 펴고 밥부터 얼른 해야겠죠? 빨리 식어서 밥 안 써놓고 내야지. 새로 구입한 장비도 준비됐겠다. 밥을 안 치면 되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다행히 불이 켜졌네요. 옛날에 하루씩 다닐 때 불을 쓰다 집에서 쓰던 거 쪼가는 거 하나 갖고 다닐 때는 그래도 장비가 그런 불을 쓰다 기계는 편했었는데 이제 장비 좀 준비한다고 준비해 갖고 다니니까 어디 낯설어. 예, 너요. 왜냐면은 여행은 초보지만 음식 솜씨만큼은 베테랑인 아내가 준비한 꽃게탕. 맛이 있을 것 같아? 있죠. 싱싱한 재료들에 아내의 정성까지 더해지면 보글보글 꽃게탕 완성. 그래, 먹음직스럽게 나온다. 아니. 우와, 힘들게 완성된 집시 부부의 감격의 첫끼. 정말 먹음직스럽게 아주 맛있게 해놨네. 자, 맛있게 먹었어. 맛있게 드셔요. 그러세요. 고맙네. 어. 네. 통통하게 살이 오른 꽃게를 한 입 베어물면. 맛있어? 맛있어요? 야, 꽃게가 살이 통통해갖고 다. 진짜 내가 했는데 맛있다. 삼스끼 집에서 밥 얻어먹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 여행에서 여행하면서 얻어먹으니까 또 그 맛도 기가 막히네. 맛있어? 응, 더 맛있네. 밥 먹고 돌아서서 이러다 보면 한참 바빠야 되는데 또 시계를 보고 또 챙겨서 밥을 줘야 돼요. 지금도 때가 지났어도 이렇게 맛있게 드시니까 좋잖아요. 부부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식사를 즐깁니다.